대표들 안녕하십니까. 넥슨의 진소 자 브레덴 소울 토너먼트가 오늘부터는 태그매치와 싱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먼저 태그매치 개막전을 여러분께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게임 전문가 오상규 씨 그리고 엔스톱트의 김정 씨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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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블레덴 소울 아 사실 뭐 저 작년에 엄청났잖아요. 막 뮤지컬도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 기대를 받아서 이번에도 많은 변화까지 있었어요.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만큼 저희가 또 알차게 준비했고요. 네. 올해부터는 태그 매치와 싱글 매치 두 가지로 나뉘어서 두 개의 리그를 동시에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페이스로 아직 네. 불소만 뉴페이스지 e스포츠 쪽은 올드페이스에 신선하진 않아요. 네. 신선하진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하셨는데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아, 일단 뭐 태그매치도 처음이긴 합니다. 저도 처음 아니겠습니까. 되게 많이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 퀴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멋진 해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분간 한 2회 정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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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준비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둘씩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7월 31일까지 6개 팀 풀리그를 한다. 왠지 8월에는 멋지게 한번 막타를 날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풀리그라고 하면 그동안 하프리그보다 두 배로 긴 대장정이니만큼 그 끝에는 정말 엄청난 뭔가가 기다리고 있겠죠. 네, 그 얘기했다가 안 되니까 말씀 못 드렸습니다. 어쨌든 뭔가 여러분께 짜릿함을 드릴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금 규모가 뭐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네. 이 많은 선수들의 각오도 굉장하거든요. 이런 네. 부분들까지 이 대회의 퀄리티를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녹여져 있어요. 6개 팀이 참가하는데 그중에 골드가 하위 2개 팀만 되지 않으면 기본 1,000만 원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명이 몰아주자라고 하면 더 큰 상금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가위바위보 이렇게 얼른 말도 1,600만 원이 올 줄. 자, GC부담, MSG, 미너, 지토닝, 자, 스와트, 그리고 아이뎁스가 이번에 출전합니다. 시원한 예선전을 끝에 6개 팀이 살아남았고요. 이제 오늘 대진, 각각 경기는 3전 2선 승제, 베스트 오브 3인데, 근데 불소가 이게 웬다 영어야, 이거? 쉽지 않죠? 네, 이게. 3전 2선, 이거 왜? 네. 왜냐면, 불소, 오늘 저희가 중요한 걸, 막 유럽팬, 막 본인 팬들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왜 그 영어 중계진도 지금 편성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블레이드 소울 자체가 글로벌로 서비스를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네. 이 비밀을 즐기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글로벌로 이번에는 또 중계진들을 준비를 했죠. 아 그렇습니다. 네. 혹시 불소에서 영어 공부 하고 싶다. 이런 말을 치면 잘 이렇게 나와봤어. 이벤트는 영어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이거는 네. 네 일단 승부를 예측하라. 뭐 다들 익숙하실 거면 저희 비밀 가족 여러분께서는요. 불소 e스포츠 앱을 통해서 승리를 예측하시면 되겠고요. 생방송 응원 댓글 나눠 이렇게 생방송 시청 중에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또 이상한 나라 앨리스 컨셉의 하여튼 팬들이 좋아하신 게 이거 정확히 알아보셨습니다. 네. 네, 이번 의상 컨셉 이상한 나라 앨리스고요. 머리 장식과 의상이 세트로 지급되기 때문에 기쁨이 두 배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경기 시작 10분 전에 입장하신 분들께 저희가 일주가 주기 바라 이벤트로 조금 더 선물을 드리고요. 또 생방송 중에 응원 많이 해주신 분께는 저희가 또 이렇게 NC 관계자분들에서 네. 있다가 저희가 또 이 카드를 드리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서 드렸는데 네. 집이 커졌어요. 너무 넓어서 네, 집이 내려갔다 올라오시면 살이 빠지실 것 같아요. 집이 그냥 뭐 한 10평대 집에서 네. 갑자기 저택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런 거 되게 좋아하셨었는데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안전 문제도 있고 같이 못 하는 대신 이제 저희 관계자분들이 여러분께 이렇게 보셨다가 응원 열심히 해줄게. 또 단골 손님 오셨어요. 우리 네. 항상 용도 만들어주시는 예, 저희 부모분들 예매나 오셨고 진정한 가족이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목청 좋은 분들 저희 딱 보면 나오잖아요. 그분들 오늘 같이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TKC 5월 30일 2시 오픈해서 2분 정도 그러면 매진될 겁니다. 네, 이거는 1분만 매진됐잖아요. 네, 몇 분 안 걸리기 때문에 이 예매 전쟁조차도 이것이 네. 대회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고요. 그리고 뭐 G아레나 그리고 오스케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건물이에요. 네, 같은 건물 자체는 같기 때문에 같은 곳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5월 30일 2시에 오픈하니까 많은 분들 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두 팀의 선수들이 이제 화면에 준비되는데 어떤 모습일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경국 시색 서버에서 용인지 캐릭을 하고 있는 권사 김수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기권사 지성근이라고 합니다. 네, 검사 이원식입니다. 공식적인 대회가 열리기 전부터 동생과는 태그매치를 자주 했었고 대회가 열린다고 해서 기권사 형과 같이 게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예선 성적은 운이 좋게 3승 0패로 올라왔습니다. 이번 대회 목표가 있다면 중간권 이상만 갔으면 좋겠네요. 개인 기량보다는 팀워크로 올라오게 된 계기가 크기 때문에 개인 기량이 조금만 더 올라간다면 그때 입상 욕심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벌로 생각하는 팀이 있다면은 김영주 선수가 있는 그 팀을 라이벌로 뽑고 싶습니다. 권사를 하는 친구였는데 일단 검사를 하게 됐고 잘하시는 암살자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상성을 잡는 것만큼 이상적인 것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팀을 라이벌로 뽑고 싶습니다. 일단은 태그매치 플레이를 검사 동생과 많이 했었기에 팀워크가 일단 다른 팀보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빠르고 스릴 있는 명쾌한 그런 게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그매치랑 개인전이랑 다르다는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기권사 차우빈이라고 합니다. 태금사를 플레이하고 있는 김변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를 플레이하고 있는 문밀랑입니다. 시즌1 때 16강에도 탈락했습니다. 테스트 서버에서 만난 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때부터 쭉 타우다 보니까 편하고 주목도 맞고 실력도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2승 1패로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최소 3위까지 노려보고 싶어요. 저희 둘 목표는 솔직히 본선만 가자였는데 일단 이왕 본선 간 김에 최대한 많이 올라가는 게 목표입니다. 라이벌은 역시 그래도 금성형 내에 있는 그 팀이 라이벌인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을 제일 많이 했고 서로 많이 친하기도 하고 그런 만큼 라이벌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수 하나도 안 하고 최대한 멋지게 플레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거제도에서 멀리서 왔는데 좋은 성과고 두고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개인전 탈락한 거 모면하기 위해 태그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자, 경기에 나서는 양 팀의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 스와트입니다. 네, 스와트 같은 경우에는 함성이 나오네요. 스와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외모부터가 출중합니다. 진짜 뭐 특수기동 기동대 같은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본인들은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 진짜 피콘이 날카로워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군대가 지원체서 군학대 또는 헌병급이에요. 그러니까요. 외모 자체 굉장히 출중합니다. 스와트는요. 이 선수들은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개인 기량보다 팀워크가 굉장히 단단한 팀이에요. 네. 물론 이렇게 딱 보면 이쪽은 좀 면섭을 하죠. 팀 지토링입니다. 네. 지토링. 반대로 조금 단단해 보이는 튼튼한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허리를 책임지는 기관사가 또 굉장히 활약하기 좋은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누구 하면 이렇게 딱 저는 윤정한 기공사 있습니다만 이번 저희 태그매치에서는 크레슨 변경할 수가 있어요. 네, CP라는 포인트를 도입을 했고요. 네, 캐릭터의 클래스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신용 카드가 있다고 한다면 약정된 시간 전에 확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포인트를 얼마나 잘 쓰느냐가 이 태그매치의 가장 중요한 전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뭐 갑자기 무슨 경기 유지자리 섰다가 저 딴 거로 바꾸려면 이렇게는 안 되는 거고. 네. 네. 하지만 8시간 전인가 이렇게 그 룰에 따라서 자신의 클래스를 바꾸시는 이게 전략적인 것들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경기부터 보시고 나중에 천천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두피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박경민 선수는 본인도 말했습니다. 얘기했다시피 경험이 있는 선수예요. 그러나 높이까지는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무대 경험이라는 게 있는 선수 없는 선수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무대는 아무도 쓴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네, 자, 스와트예요. 네, 자, 스와트 선수들의 일단은 직업 분배를 보면 이 어찌 보면 가장 안정적이고 단단한 그런 조합들을 가지고 나왔다는 평가를 현재 많이 하고 있는 바로 스와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선전에 들고 나왔던 클래스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일단 CP의 사용은 없습니다만 글쎄 어떤 과연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을지 권사와 검사, 기권사의 조합이네요. 네. 보통은 이제 딜과 서포트 이렇게 나누죠. 크게 나누면 구분을 하면. 네, 그렇습니다. 네.
좌우백팀 면허 박경민입니다. 네, 역시나 뭐 비슷한 조합이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거의 비슷한 조합인데 이제 링검사를 활용한 플레이가 얼마나 팀 내에 큰 도움이 될 것인지 이게 뭐 기본과 링검사 같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길게 또 안정적으로 풀러갈 수 있다라는 그런 베이스를 이제 마련을 해놨거든요. 그렇다면 권사인 박경민은 과연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딜을 꽂아넣을 수 있느냐, 그 타이밍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가 이 지토링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스왓과 지토링. 아, 이 팀명도 잘 지었습니다. 뭔가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네, 팀명이죠. 네. 최정의 느낌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스왓은. 자, 그리고 반대로 지토링, 지토링 팀 네, 같은 경우에는 아, 비물을 가르쳐줬던 그 캐릭터의 이름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가져왔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지을 이름이 없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영어 팀명에 압박이 좀 있었다는 네, 얘기가 있어요. 오! 승부 예측! 네. 화면이죠. 네. 이렇게 93-7로 압도적이네요. 네. 이게 사실 비물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이라든가 선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약간 몰표의 경향이 사실 없잖아 있어요. 첫 번째 경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스와 선수와 지토린 선수들에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스와 선수들은 이미 태그 매치를 몇 번 좀 게임 내에서 좀 해보니까 본인들이 훨씬 더 승률이 좀 더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자신감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7%긴 하지만 경기 안에서 어떤 경기 나올지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잠시 후에는 네, 뭐 자 우승자급 선수들로만 포함된 팀이 나오는데 싱글과 태그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분명히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죠. 경기 준비됐습니다. 스와트와 진토랭이 대결하는 블렌드 서울 토너먼트 2016 코리아 태그 매치 개막전의 1세트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환호와 함께 경기 보시죠. 우리 함성 항상 보내주시는 분 어디 계시나 했더니 이제 경기 네, 시작하니까 바로 튀어나오시네요. 자 일단 네, 태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첫 번째 선봉으로 어떤 직업을 내세울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양쪽에서 일단은 양쪽 같은 느낌이에요. 기권사를 들고 네, 나왔고 경공전에서 일단 먼저 차우빈 선수가 선봉을 펼치면서 시작했어요. 일단 기권사를 선택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상대방의 전략을 조금 안정적으로 보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초반부터 일단 느낌을 굉장히 좋아요 수하셔.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서 조금 더 데미지를 누적시키기 위해서 난임이 들어왔고요. 네. 보호하기 위해서 맞대응으로 하기 위해서 또 난임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난이 포인트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뭔가 상대방에 데미지 주지 않으려 못 줄 것 같으면은 난이 포인트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추천의 지성규 선수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이런 거죠. 모두 콜타 돌려라. 이런 거죠. 크게 한번 다시 있다는 상황이었고요.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난이 포인트를 제대로 좀 교체 포인트 이런 걸 사용을 했지만서 확실하게 상대방을 잡아낼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이득 아니겠습니까? 그쵸, 막다 넣을 수 있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한 명 죽었고요. 그렇습니다. 지성규 선수가 있는 스왓 팀 시작부터 한 명 제거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불리한 상태죠. 네. 띄우고 이런 거 좋아요. 네. 공주 콤보 들어왔는데 그다지 한 게 없다라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자, 2점차 네. 상당히 아쉬울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이것도 또 아닙이죠. 네, 이거 잘못 걸리게 되면 한 번 좀 뭐 기절이라든가 그러게 한 번만 잘못 걸리게 되면 탈출기가 없다.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난입해서 그냥 폭딜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탈출기 빠져 원룸을 걸지 않고 교체 빨리 선택하는 것도 좋은 판단이에요. 네, 네. 박경민. 자, 팀의 딜을 잡다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막고는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킬각이 안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난이 포인트 사용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지금 네. 양쪽 저항팀 전부 다 신의 네. 대결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을 거고 실수를 그렇습니다. 하지 않는 쪽이 이기기 좋습니다. 선수들 보니까는 막 손 떠는 선수들도 있었는데 일단 경기 내에서는 그런 것들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걱정도 좋고요.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띄운 공격기 이런 거요. 이런 거. 아, 탈출기가 네. 빠졌을 때 난이 네. 들어오면 거의 반드시 킬이 발생하고요. 그렇다면 반대편에서도 맞장구를 치면서 대응을 해줘야 돼요. 탈기가 없으면 우리 편 들어오는 게 탈기나 마찬가지죠. 난이 포인트를 아껴서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자원 싸움이에요, 사실은. 네. 일단은 기관들이 전부 다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 관리를 해주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 네. 이런 거 좋아요. 꽂아 넣고 해서 수천까지. 바피! 자, 공개 배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난이 기회는 박경민 선수가 두 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여유 있게 활용 할 수 있어요. 자, 대리자분 범패 들어옵니다. 범패 네. 3점 2초. 지금 김변우 선수의 플레이가 지금 예, 굉장히 좋은데 계속해서 저항계 타임 맞춰. 자, 뒤쪽으로 이동. 아, 애매하다 싶을 때 흑공이고 네. 흑공 때 발평에 돌리면 아프니까 탈출 있으죠. 네. 그렇죠. 여기서 한 번만 더 기회 잡으면 킬 딸 수 있어요. 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스와팀 입장에서도 지금 포인트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인트만 잘 지켜주게 되면 언제든 역전 기회는 사실 옵니다. 자, 기호단 돌리고 있죠? 김수환 선수 이렇게 되면 위기인데요. 네. 보호해주기 위해서 난입 썼고 이제는 네. 스와팀 난입 더 이상 없습니다. 교체밖에 없어요.
자, 이러면은 3분 타이밍까지는 포인트를 좀 벌어줘야 되는 거. 도시탕이 노려서 뛰어찍기 이후에 네. 자, 여기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이후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지토링이 많이 유리해집니다. 타주기를 돌아 아, 타주기까지 시간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뭔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 만한 게 없어 보이는데요. 최대한 버티면서 네. 채우고 자, 앞으로 3분이 남을 때까지 버티면 교체가 난이 포인트가 충전이 되거든요. 친구 없으면 혼자가 싸우는 거다 그냥.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경기가 많이 기울었습니다. 네, 뭐, 시간이 많이 남짓고 자, 이렇게 되면 지토링 팀 서서히 공격 압박 들어가고 있고 교체 네. 포인트 있기 때문에 자, 아, 두 명 죽어서 나왔어. 죽어서 나왔어요, 지금요. 교체가 아닙니다. 죽어서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2대1 상황 발생했어요. 지토링 팀의 지금 플레이를 보면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을 찾은 것 같아요. 네. 플레이를 하면서도 안정감 있게 상대방의 어떤 플레이라든가 그리고 뭐 저항기 빠지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느낌이 확실하게 듭니다. 이런 경기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의 허리를 이어주는 가장 단단한 플레이는 박경민 선수가 담당하고 있었어요. 네. 역시 본선 진출 경험이 있었던 이 경험이 굉장히 좋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수 교체! 자, 교체 타이밍. 자, 이렇게. 아, 아, 발떨어 피니쉬! 일단 뭐, 자신감의 스마트맨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확실히 이 대회 경험이라는 거, 첫 번째 세트에서 누가 떨리냐, 떨리지 않느냐, 긴장감에서는, 이건 확실하게 지토리 초반부터 좀 앞서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역할을 대로 이렇게 가는 게, 그렇게 멀쩡한 그 플레이를 짰으면 그대로 가면 지도력적인 승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네, 물론 집에서 게임할 때는 팀워크가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네. 여기 방송 무대에서는 또 그 긴장감이라는 게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본선 경험이 있는 박경민 선수가 좀 더 침착하게 오더를 이끌어냈고,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나가는 담당을 했습니다. 네. 한 경기를 졌다고 해서 팀이, 근데 왜 해보니까 이거 뭐, 방송 무대도 뭐 별거 아닌데 이렇게 다짐을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오히려. 진정한 게이머라고 한다면은 뭐 방송 무대에서는 떨 수 있겠습니다만 게임이 구동이 되는 순간, 대회가 진행되는 순간부터는 그 긴장감도 또 많이 없어진 선수들도 많잖아요. 네. 네. 사전에 인터뷰하고 무슨 뭐 프로필 찍고 할 때는 떠오르도 인플레이 상태 들어가면 또 우리는 그냥 DNA 속에 박혀있거든요. 네, 굉장히 또 만화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러셨는데요. 응원 플랜 카드죠. 네. 공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자, 팬들의 치어풀, 팬들의 응원의 함성도 저희 모두 불소의 하나예요. 네. 자, 난입 들어오는 아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건보호 둘러놓고서 눈이 신나게 때린 건 좋은데 반대로 스와팀에서도 한번 포인트 크게 가져왔고 오히려 킬까지 따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체력이 별로 없거나 탈출기가 없을 때 바로바로 교체를 안 해주게 되면 상대방의 난입 포인트가 난입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잡힐 수 있는데 폭딜 두 명이서 때리면 그 데미지 감당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두 명 이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을 잘 맞춰주는 게 바로 이 태그 매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탈기 뻗어서 한 명 난입. 이거 필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지켜 한 명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2대2 싸움이 되는 경우가 그래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네. 호흡이 자신의 팀의 최대 장점이라고 했던 스왓 팀이 오히려 조금 안 맞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좀 승리를 가장 힘들었어요. 네. 자, 그리고 제로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실피어도 살아가야 뭐가 작은가 뭐 할 거 아닙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자, 섹스가 일정으로 보신 바가 지토링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경기 함께 보시죠. 네, 자, 두 번째 세트입니다. 자, 양쪽 팀 모두 처음과 동일하게 기권사를 선봉으로 내세우면서 경기 시작하죠. 네. 아, 시작하자마자 성격 붙여 들어가니까 난이 네. 바로 들어가니까 체력 많이 달죠. 그러니까 일부 특수한 네.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중 콤보를 때리는 아군을 도와줄 만한 기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스탠딩 상태에서 때리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예요. 네. 처음인 네, 반 정도 피격 받았고요. 반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세트에서 당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바로 리마인드를 해서 본인들도 난입을 통해서 일단 막아주는 그런 플레이들이 나오는 모습이 네. 있었고요. 시작하자마자 난입이 됐어요. 네. 일단 공중 콤보 위주로 경기 풀어나가면서 서서히 시간도 벌고 데미지도 누적시키는 기권사의 플레이. 여기에 대해서 권사가 얼마나 반응할 수 있느냐. 사실 권사가 좀 힘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일단 교체 포인트 하나를 사용을 했고요. 김수환 선수 저기에 난입 네. 예상해서 횡이동 저항 심어놓고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했어요. 네. 이
이게 바로 난입을 들어왔을 때 상대방 난입 포인트 하나 그냥 버리게 만드는 그런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 굉장히 싸게 줬어요. 그렇죠. 거리를 계속해서 벌려주고 그다음에 저항에 계속해서 돌려주면서 6초라는 시간만 벌어주게 되면 포인트에서 앞서간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훨씬 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뭐가 되는지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슬슬 교체해야 돼요. 이거 아까 전처럼 그냥 또 박경민 에이스 나왔어요. 교체 해줘야 돼요. 교체해줘야 되는데요. 또 죽으면 공중 콤보 이후에 자 여기서 슬슬 계속 보죠. 내려 죽음 빠집니다 이거. 박경민 나오자마자 반패. 탈출기 참아 보겠다 이건데 쓰는 순간 교체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괜히 잘못하다가 다시 한번 상태 이상이 걸리면 그냥 나오는 경우가 너무 생길 수도 있어요. 박경민 찍고 돌리고 찍고 전을 찍겠습니다. 선수. 예, 단기 빠졌죠. 그렇죠. 자 발표 계속해서 돌려주면서 대신 안 넣고 여기서 마무리 시킨다고 역시 단기 둘러줘야 되는데 둘 다 없는 상태. 자 선수 교체. 자 스와트 이게 진짜 지토링이 정말 잘해주고 있는 게 상대방이 난입할 수 있는 타이밍 네. 정말 잘 맞춰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박경민 선수가 계속 공격 이어가면서 시간 벌어주는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스와트팀은 이미 양쪽 다 체력이 많이 달았어요. 세 선수 전부 다 박경민 꽤 오래 뜁니다 진짜. 물론 카운터 되고 있습니다만 허리를 지금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성근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무조건 본인이 시간을 최대한 많이 벌어주면서 아군들의 체력을 계속해서 채워낼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최대한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공격하는 건 박경민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체력도 차고 있어요. 이제 믿을 거는 지성근 선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여기 시간 벌어줘야 됩니다. 벌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시간 벌어주고요. 네. 자, 처음에도 교체. 교체되기 전에 몇 대 안 때리고요. 탈출기 빼고 가야죠. 20 지렸다, 이 30. 아, 이거 이렇게 되면 본인 탈출기가 빠졌기 때문에 잘못하는 걸 죽을 수 있어도 이거 난입으로 반피 이해합니다. 난입 들어왔고요. 포인트를 너무 많이 써서 이제 교체밖에 답이 없거든요. 스와도 2대2. 그런데 교체할 때는 체력만은 지토링 팀이 유리해요. 그렇죠. 노련하게 운영으로 계속 끌고 가면서 좀 더 먼 그림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의 어느 정도 상성 차이를 보고 나서 본인들은 교체 포인트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김병현 선수 또 그렇게 하지 않죠. 네. 쫓아갑니다. 네. 자 저항기 두른 척 하면서 돌진 한번 넣어보고 공격기 잡았을 때 데미지 포크 주는 것도 있는 거예요. 데미지에 지성근 녹아나는 거예요. 다시 올려놓고 데미지 교체 대박자 3분의 1 피만 나와요. 지금 나와 있는데 이미 피가 너덜너덜 해요. 찍고 돌리고 이거 지성근 두 점 이후에 지성근 나와서 도와줘야 돼요. 지성근이 지성근 난입해서 어떻게든지 난입해서 도와줘야 돼. 이거 감이 없어요. 여기서 쉬는 동안 행동이 많은 창업이 선수가 나와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네, 돌면 됩니다. 시간만 벌어주고 시간은 어쨌든 그 지토리 팀의 팀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수학 팀에서 난입 나왔는데 하고 들어간 게 뭐가 있습니까? 어버버 한번 들어준 거. 네. 자, 횡이도 감사. 저항 계속 돌려주면서 시간 벌기 되게 좋고요. 자 차우빈 선수라는 좀 생명력 많은 카드가 있기 때문에 또 바꿨을 때 압박감 주기 충분하고요. 네. 이원식 선수는 지금 본인의 탈출기 있고 상대방이 없다라는 걸 체크했으면 약간은 공격적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타이밍이요. 이런 거. 자 일단 교체 바꿔주죠. 무리하지 않고 바꿔줬고요. 네. 생명력 얼마 없는 박경민 선수가 오히려 나와서 바로 나와서 그렇죠. 무조건 둘 다 맞으면 안 되고요. 이게 난입에 들어왔을 때도 순간적으로 겹쳐지는 타이밍 때 둘이 같이 맞는 경우들이 생겨요. 가장 나쁜 경우가 그러니까요. 계속 잡아내고 있습니다. 돌리면 옆에 있다 급감대 같이 맞는 거 아닙니까? 박경민 선수가 굉장히 과감해요. 탈출기 없는데 계속 버티고 있죠. 그렇죠. 이제 난입 포인트 없으니까 지켜줄 수 없어. 기거 혼자 나와야 됩니다. 김변호 선수의 생명력 차오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지토링 팀 아무 피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못 도와주잖아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래서 포인트를 아껴놔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저번에 너무 썼어요. 자, 난입 들어와서 마무리 짓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맞는 거 보면서도 스왓 팀에서는 아니 마무리 죽는구라고 보고 말이 있어야 돼. 포인트가 없으니까 미안하다는 외치는 거죠. 한 명 더 일로 와. 이거라도 마무리 아마도 그렇죠. 자, 불피 하세요, 불피. 그렇습니다. 김변호 선수 혼자 두 명 다 잡아낼 수도 있을 정도로 여유로워요. 지금 교체 포인트 1점 가지고 있는 것도 김변호 선수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교체 포인트가 있긴 합니다만 상대방 난이 포인트가 없다라는 거는 검사 입장에서 체크를 했다면 충분히 그래도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아직 경기 마무리된 거 아니니까요. 네. 대략 앞으로 1분 30초 정도 버티면 스와팀에서도 교체와 난이 포인트가 충당되기 때문에 일단 오래 시간을 버는 플레이를 좀 위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쵸, 3분에 남아요. 네. 그러니까 뭐 시간 벌어주고 상대방 땡길 거 흑공으로 계속 땡겨주면서 범배까지 물론 3분이 남았을 때 더 많은 자원을 버는 건 지토링 팀입니다만 그래도 그렇죠. 미네를 보내면 어쩔 수 없어요. 네. 아 콤보 잘 구겨놓고 아 이거
자, 네. 다운 반격 캐치하면서 놓치지 않고 공격하고 있고요. 약간 이원식 선수는 본인의 체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 때문인지 조금 그 에, 방어적으로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네. 윤덤 입장에서 굉장히 땡큐하죠. 핀 조금 쳐 맞춰줘. 네. 때리면 되거든요. 자, 저하 다시 돌리면서 뒤로 데미지로 봤을 때는 아~ 지토르 팀이 유리하기 때문에 네. 승점까지 아. 가져가고요. 네. 또 가져가나요? 건배 5초 다쳐. 자, 조금 더 내려 없을 때 대비해서 일단 큰 그림. 자, 나가기 전에 한번 캐치 이후에 이러면 네. 아, 또 다시 이후에 막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저러시면 네. 도망가도 안 돼요. 쫓아갈 수 있습니다. 자, 탈출기가 남아 있으니까 어차피 뭐 기관 입장에서도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차오빈 선수가 또 마음이 편한 게 권사를 상대로 굉장히 또 좋은 상성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성상으로도 유리한 거죠. 아, 이거 내가 다 끝내겠다. 마무리 차오빈도 욕심 낼 만하죠. 마지막 킬 지을 네. 수 있을 것 같죠. 아, 마무리 마무리 2대 0입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또 시청자의 승부 예측이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데이터 그렇게 됐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집단 지성이란 게 참 묘한 거예요. 네. 네. 일단 뭐 제가 말씀드렸었던 스와팀의 인터뷰에서 나왔던 그런 자신감들 그리고 상대 전적들 이런 것들을 거의 뭐 그냥 엎어버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력들이 있는 선수고 이 무대에서 떨지 않고 본인들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첫 번째 이 매치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네. 네. 아, 그리고 솔직히 한 경기 정도까지는 한 두 경기까지는 선수들도 실전 경험을 쌀 필요가 있거든요. 서로도 네. 멍합니다. 네, 이제 겨우 첫 경기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긴 기간 동안의 경기를 생각했을 땐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죠. 네. 자, 주요 내용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박경민 선수가 계속 시간을 벌어주고 아군의 그런 자원을 보호하는 플레이 잘해줬거든요. 그렇죠. 피가 없더라도 필요하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길을 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기권 입장에서도 어쨌든 난이 포인트를 많이 쓰지 않게 만들면서 본인이 잘 버텨줬다라는 거. 이게 지토링 팀의 아마 승리의 원인이 네. 되지 않았나. 아, 방금 전에 난이 피 이런 거 굉장히 좋거든요. 필요각으로 네. 난입자와 춤자자 모두를 그렇죠. 기절. 여기서 뒤구르기 했을 때 분권로 둘 다 그러기. 이거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열받죠. 네. 들어온 의미도 없고 체력만 많이 닳고 들어가 버린 참 아쉬운 상황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왔었던 스와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대1이니까 기본적인 비무 역만 갖고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팀플레이 경기잖아요. 네. 팀플이 얼마나 잘 맞는지 그 부분에서 지토링이 뭐 개인 실력은 모르겠습니다. 훨씬 더 앞섰다. 팀플레이가 앞섰다. 이렇게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스와트도 뭐 지금 보여준 게 다가 아닐 겁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본인의 실력 가지고 현장에서도 발휘될 수 있겠죠. 태그의 꽃은 앞장서는 건 빛나는 건 권수였습니다. 네. 가장 튼튼하게 앞에서 앞장서주고 또 팀이 위기일 때 가장 빛을 발한 것도 역시 권수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아, 물론 링검사 아가씨가 끌어주면서 네. 계속 뭐 붙잡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네. 네. 하드 캐리는 누가 뭐래도 권수였죠. 네. 현재 조합상 상대방이 순간적으로 상태 이상 걸렸을 때 발평이를 돌리면서 최고의 데미지를 누적시킬 수 있는 건 역시 권사거든요. 보는 맛이 있잖아요. 역사와 같이요. 네. 이렇게 첫 번째 경기 보내드리고 잠시 후 오늘 두 번째 경기 GC 부산과 위너 위너와 GC 부산의 대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벌써 토너먼트 2016 코리아 태그 매치 개막전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오늘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팀 캡틴 아메리카